남구 대명 중앙시장에 하수관로 교체와 도로 포장 공사를 하면서 시장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건물에 균열이 발생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낸 이후 수산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비싼 방사능 측정 장비를 직접 들여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매일 검사를 하고 측정값은 시장 앞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풍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달 말 문을 닫습니다. 민간이 운영해온 이 터미널은 다음 달부터 달성군이 넘겨받아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낸 이후 수산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비싼 방사능 측정 장비를 직접 들여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매일 검사를 하고 측정값은 시장 앞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동. 한 상인이 오징어의 방사능 측정기를 대고 수치를 측정합니다. 안전 기준인 0.3 마이크로시버트 이내로 나옵니다. 오징어는 현재 0.16 마이크로시버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안전한 수치 안에 있는 걸로 대해서 안전하게 소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산 대게도, 고등어도 하나하나 수치를 확인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낸 이후 수산시장 상인들은 수백만 원을 들여 방사능 측정 장비를 직접 들여왔습니다. 이 장비로 전체 시장을 돌며 매일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그 결과값도 손님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 대 갖고 지금 오징어 한 대를 더 구입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8개 법인이 하루에 한 번씩 측정을 해서 우리가 그 소비자들한테 안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앞에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일일 측정한 수치를 그 앞에다가 이렇게 게시를 해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훨씬 더 보고 안심을 하고 저희들 찾아주겠습니까? 예. 손님들은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렇겠죠. 이런 거 활용하면 훨씬 좋죠. 우리 소비자들은 이런 걸 홍보를 해줌으로 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잖아요. 상인들은 아직 걱정했던 것보다 손님이 크게 줄지 않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이 들어오는 앞으로 일주일 뒤가 걱정입니다. 이제는 명절을 대고 하면 좀 생각보다 안 오겠어요. 장사가 너무 안 되죠, 안 되기는. 죽을 지경이죠. 그렇지만은 모르겠어요. 좀 대목에 한 달 앞두고 모르겠어요. 좀 놀란지. 현재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 수산동에서 취급하는 일본산 수산물은 가리비를 포함해 두세 품목. 수산시장은 사태가 심각해지면 아예 일본산 품목의 판매 금지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큰 위기를 맞은 수산업계. 방사능 측정 장비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배제라는 자구책까지 마련하면서 손님들의 불안을 해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최근 남구 대명 중앙시장에서는 노후화된 하수관로 도로와 도로를 정비하는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한 달가량 진행된 공사는 지난 주말 도로 포장 작업을 마치면서 대부분 마무리됐는데 하수관로 교체를 위해 땅 파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가 건물에 균열이 생겨 상인들과 이용객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남구 대명 6동에 있는 대명 중앙시장. 여기서 40년간 채소 장사를 하는 김영순 아주머니는 요즘 편히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장 일대에 노후화된 하수관로 교체와 도로 포장 공사를 하느라 장사에 차질이 있었는데 장사가 덜 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 땅 파기 작업을 할 때부터 가게 입구 위쪽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부서져 떨어지더니 벽에 금이 가는 등 건물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균열이 생긴 벽 바로 앞에 가스 배관이 있어서 더 위험해 보입니다. 균열의 크기는
어른 손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채소 가게 옆 과일 가게 벽에도 균열이 선명하게 보이고 기둥 아래 부분도 부서졌습니다. 이거 넘어질까 겁도 서질 나요 진짜. 이거 하다 여 잘못해가지고 맞을까도 겁나요.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한 달째 조치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제 보수공사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자기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내고 뭐 하기 전에. 완주시가 맨날 해준다, 맨날 해준다. 한 달 냈습니다, 한 달. 상가 주인이 남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취재 중 현장에 온 공사업체 관계자는 BTV 인터뷰 요청을 회피하면서 조속히 보강공사를 하겠다는 말을 하고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됐고 제10호 태풍 하이쿠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행정당국과 시공사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정책토론 청구제도를 놓고 대구시민단체와 대구시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에 청구했습니다. 정책토론 청구를 대거 수용하지 않은 대구시의 결정에 시비를 가려보겠다는 겁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은 노동자의 생활임금 문제와 금호강 개발 계획 등 총 8건의 정책 토론을 대구시에 청구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각 토론별로 대구시민 300명씩 서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지난달 위기가구 종합지원에 관한 토론 단 한 건만 수용했고 나머지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중복 서명과 주소 불일치 등이 정책 토론 거부 사유입니다. 서명부에 주소, 성명 및 기재 사실 불명확 사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가 전체 16.4%인 1,125명이나 나왔고 특히 한 명이 8개 안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서명한 경우가 49%인 3,578건에 달했으며 이에 대구 시민단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책토론 청구를 거부한 대구시의 결정에 대해 시비를 가려보겠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행정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범위를 넘어서서 3차에 걸쳐서 검증을 하면서 주소비를치를 뭐 가짜 유서라고 호도하고 또 중복 위법하지도 않는 중복 서명을 마치 위법한 것처럼 선전하고 하는 모든 그 절차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대구시 주요 정책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책 토론에 관련 조례를 만든 대구시. 시가 토론을 거부한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여부를 놓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반세기 동안 달성군 현풍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어준 현풍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달 말로 문을 닫습니다.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재정난이 깊어졌기 때문인데 민간이 운영하던 이 터미널은 이제 달성군이 넘겨받아 새로 지은 정류장에서 운영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동서울로 가는 고속버스가 현풍 시외버스 터미널로 들어옵니다. 친척집을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청년 2명이 버스에 몸을 싣고 떠납니다. 달성군에서 유일하게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풍터미널에서는 하루 7번 서울로 바로 가는 고속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와 부산, 가까운 경남 지역까지 농촌 도시에 이 작은 터미널이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하루 43대의 버스가 이 터미널을 경유하고 있지만 이용객은 100명 남짓. 경영난에 허덕이던 현풍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폐업합니다. 10% 남짓되는 수수료로는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하고 이런 게 많이 들었어.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후에는 노선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운행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개인이 50년 정도 운영해온 현풍 시외버스 터미널은 이제 민간이 아닌 공공이 넘겨받아 그 역사를 이어갑니다.
장소는 현재 위치에서 직선 거리로 300m 정도 떨어진 현풍 공용 버스 정류장입니다. 새로 지은 버스 정류장은 총 면적 2만 6천 제곱미터에 4개 승차원과 매표소, 대합실과 휴게 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사는 대부분 완료돼 다음 달 1일 오전 7시 30분 대구 서부시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첫 차부터 새 터미널을 경유하게 됩니다. 운영은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맡았습니다. 지난 3월 현풍시의 버스 터미널을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그 용역 결과 지방공기업인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최적으로 결론이 나와서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 주체는 달라졌지만 이용객은 보다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버스 터미널에서 변함없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달성군 다사읍 새천리에 살고 있는 중학생들이 인근 서재리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는 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 지난 6월에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저희 BTV 보도 두 달여 만에 대구시가 대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학교 시간에 학생들이 붐비는 것을 감안해 학교를 지나는 노선버스의 배차 간격을 줄이고 일부 버스는 노선을 조정해 학생들이 불편 없이 귀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시간, 대구 서동중학교 학생들이 인근 새천리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몰립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이 버스는 50명이 넘는 학생들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미처 오르지 못한 학생들은 곧이어 도착한 버스에 몸을 싣고 집으로 향합니다. 학교 시간에 맞춰 시내버스의 운행 간격이 단축되면서 학생들이 버스를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 겁니다. 버스가 자주 오니까 이게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 버스를 빨리 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대구시는 서동중학교 학생들이 버스 통학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BTV 보도 이후 지난 16일부터 학교 시간대만 성서 1-1번 버스의 운행 간격을 종전 24분에서 13분으로 줄였습니다. 배차 간격이 37분인 성서 3번도 같은 시간대에는 학교 앞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운행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이제 학교 시간 학생들이 20분 넘게 버스를 기다리던 모습은 옛말이 됐습니다. 원래 그 성서 1-1번 버스가 20분 안에 와가지고 좀 타기 불편했는데 이제 12분 안에 오니까 좀 더 편리해진 것 같아요. 425번 버스 노선도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변경됩니다. 달서 대로를 경유해 새천로를 거쳐 새천리로 가던 기존 노선을 서재로 7길로 우회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시는 서재로 7길 입구 3거리가 버스가 좌회전하는 데 구조적으로 좁다고 판단해 교차로 교통섬에 대한 개선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소 서동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대구시회는 버스 노선 변경과 배차 간격 조정으로 학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천지구 입주 후 수년간 통학로와 버스 노선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에 큰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번 등하교 시간대에 시내 버스 배차 간격 조정 및 정차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편한 등하교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시내 버스 운행 간격 단축과 일부 노선의 변경은 서동중학교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서재중학교 학생들의 통학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적극적으로 알린 학교와 대구시의회,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해결책을 마련한 대구시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숨진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 12부는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5명의 가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전염성과 세계 각국의 대응 과정에 비춰보면 국가가 취한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들은 국가가 감염병 위기 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등을 금지시키지 않는 등 감염병을 확산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350여만 원에서 5,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시가 법인택시 종사자를 늘리기 위해 법인택시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택시업계에 처음으로 취업한 사람은 6개월 이상 근무 시 50만 원을 지원받고 3개월이 지날 때마다 25만 원씩 받아 1년 근무할 경우 총 100만 원을 정착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현재 대구의 법인택시 종사자는 지난 2019년 5,200여 명에서 올해는 3,500여 명으로 30%가 감소해 택시업계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달성군 범죄 취약지구에 CCTV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달성군은 긴급 예산 3억 원을 편성해 비셀산 등 주요 등산로 입구와 근린공원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CCTV 이외에 스피커와 비상벨도 함께 설치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CCTV는 11월부터 설치해 연말부터는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먼저 서울 소식입니다. 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정진술 서울시의원이 시의회에서도 제명됐습니다. 선출직 시의원이 제명된 것은 서울시의회 의정사상 처음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는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과 5년 주기의 재외동포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기로 하자 교육공무직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들이 악성 민원과 부당한 근무 조건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다음 달 국내에선 처음으로 해변 도서전이 개최됩니다. 행사 테마는 책의바다 원더랜드로 해변 테마거리에서 지역 출판사와 독립서점,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샵 등 80개 부스가 운영됩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대명 중앙시장의 공사로 상가 건물에 균열이 생겼는데요. 주변 상인뿐만 아니라 시장을 찾는 시민들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남구청은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조속히 안전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